타는 아닌 걸로 김현석 선수가 생각하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득점 외칩니다. 끝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네. 찬스 볼. 김민석. 장우진 네트 맞고 나갑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네. 네. 가장 그 도전을 또 즐기는 선수가 장우진입니다. 아, 맞습니다. 진짜로 즐기는 선수거든요. 예. 네. 오히려 네. 약한 선수. 네. 살모사급입니다. 살모사급.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장우진. 네. 길미성 맞대응. 버팁니다. 다시. 와! 장우진. 나이스. 느낌들을 주고받고 있는 두 선수. 장우진의 서브. 맞대응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고 맞습니다. 또. 네. 또 장우진 선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한규 감독이기 때문에. 네. 네. 장우진 버티는 길민석. 그러나 이 공은 버틸 수 없습니다. 나갑니다. 길민석의 버. 김민석 선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대는 장우진이거든요. 네. 자, 이번엔 실수 없이 아는 보석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오늘은 굉장히 실책 없이 잘 플레이해주고 있네요. 또 버팁니다. 그리고 이번엔 버텼던 게시즌 8번째 단식에 출전하고 있는 길민석입니다. 와, 장우진 클래스. 빨리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6홀. 그리고 서브 득점 길민석. 다시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갔어요. 길민석 한 포인트 더. 장우진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 길민석 리시브. 번째 매치부터 정말 뜨거운 대결. 길민석 선제 성공합니다. 게임 포인트. 게임 포인트 길민석. 나갑니다. 첫 번째 게임. 실제 길민석의 상승세는 어디까지 갈지요. 떴어요. 장우진 마무리. 야, 리시브 길었어요. 서브로 동점 포인트 깊숙이 넣어주고 선제를 잡아가는 장우진 선수였어요. 네. 야, 장우진 영리한 민석으로서는 이 위기를 이겨내야 돼요. 바나나 플릭 이후에 장우진 나갑니다. 길민상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게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깊어요. 자, 길민석의 서브 이어집니다. 장우진 역시 장우 전혀 놓치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푸시 장우진 한 포인트 더. 본인의 서브 이어집니다. 자, 백으로 포인트 만들어내는 3 긴 서브. 살았습니다. 맞받아 쳐봤습니다. 맞 네트 걸렸던 길민석. 반면에 네. 김민 선수는 조금 미스가 나는 저런 그렇죠. 차이들이 좀 있죠. 강차 길민석. 7대5 2점 리드 장우진. 그러나 한 점 차 허용합니다. 진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한 점 차. 야, 장우진 이걸 쫓아갑니다. 포핸드 사이드 깊숙한 쪽이군요. 네네. 바나나 플릭 벗어납니다. 약간의 염두에 두고 포핸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이번엔 장 네트 걸리고 맙니다. 리그가 계속돼도 장우진 후보다 더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예. 잡을까 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네. 나갔어. 장우진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네트 맞고 나갑니다. 지요. 네. 와, 장우진입니다. 팀이지만 길민석에게 정말 큰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 강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걸 쪽이고 뭔가 앞뒤 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의 길민석이었다면 지금 뭔가 계산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생각이면 길민석 선수도 보통의 몇 배의 그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나갑니다. 길민석 만회 하나. 그렇기 때문에 5대 1이 갔겠죠. 예.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든 여기에서 승부수를 띄워서 강하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장우진 그 거센 도전을. 예, 역시 힝으로 너무 좋네요. 정말 푸시 강타. 장우진 선수가 넉점 차로 다시 벌어졌어요. 와, 똑같죠. 이거 지금 김민석 선수가 지금 잘 계속 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그러나 장우진 이거. 자, 김민석 끝까지. 네. 네. 아, 장우진 이렇게 끝냅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